사무엘하 7장 18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여호와로부터 주신 말씀을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신 말씀의 복이 얼마나 큰지 다윗의 감동이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습니까? 정말 나단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내가 그와 같은 감동이 우리 심령 속에 있으시냐라는 거죠. 어찌 이와 같은 복이 내게 있겠는가. 이스라엘에서 참으로 여호와 앞에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나라로 세우게 하신 이 은혜 원래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에 말씀하시죠. 너희의 본토 너희의 근원은 가나안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요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가나안 족속 그와 같은 저주받은 민족과 같은 다른 신을 섬겼던 바로 나를 주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 세상 중에 가장 숫자가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작은 민족을 택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큰 민족, 많은 숫자,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고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여호와가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의 어떤 왕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와께서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장자가 아닌 유다 중에서 거기다가 그 형들이 줄줄이 있는 형들이 아닌 가장
가장 마지막 말째인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거.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너무 부족한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진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인이구나, 너무나 부족하구나, 그걸 느끼고 아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그 감격이, 은혜의 감격이 더 큰 겁니다. 죄사함이 많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이렇게 돌아봐도 저렇게 돌아봐도, 이런 문제를 만나도 저런 문제를 만나도 나는 너무 죄인인 거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죄인인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서 나처럼 낮고 부족한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내 아들로.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윗을 택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들어가면 돼요. 그 문으로. 할렐루야. 문은 근데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열려 있는 이 문이 어느 날 닫힙니다. 그래서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따라가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부르시는 때가 끝나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도 그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내가 어떤 때야 돼요? 바로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때인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다윗처럼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나이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은혜를 주신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이? 자자 손손이 복을 받게 될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고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불살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예수님의 나라만이, 그 왕국만이 영원히 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이 땅은 언젠가 불살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늘의 것뿐인데, 그 하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하늘 나라는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뽑았어요. 주님이 나를 뽑으셨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복된 자인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감격과 그 감동이 있다면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래? 도대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다윗이 오늘 한 말씀 중에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이것이 사람의 법이에요? 사람의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건 조물주가 있다는 얘기죠. 그 조물주, 창조주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 이게 사람의 법이에요. 사람의 법은 여호와의 생명이 없이는 산 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통치자, 오직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는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사람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일을 잠시 잠깐 후에 일을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감춰진 비밀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풀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서 아예 지식으로 지혜를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가요? 성경은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죠. 그 비밀을 에베소서 1장의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비밀의 경륜이 무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유가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니가 그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 10절을 말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윗을 택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명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분 나라의 왕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법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법이요. 사람의 법은 여호와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장래 일을 다 말씀하셨나이다. 왜?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 여호와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는 오직 한 분만이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성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나라에 나를 택하여서 부르셨다는 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사람의 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또한 누리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나도 갖고 그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는 또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그 뜻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님 앞에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의 앞에 다 드러나진다라는 말씀을 했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주께서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다 아세요. 지금 내 마음만 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품을 마음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식 개념에서 원형에 예수님이 딱 가운데 계세요. 다 보고 다 아세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말들 쓰시죠. 절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벌거벗은 자 같이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이 안에 감춰두고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위선을 떤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속과 겉이 똑같으셔야 합니다. 속에서는 싫어하면서 겉으로 아이 좋아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표현한 건 다 쪼개서 열을 수 있잖아요. 칼은. 근데 그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말씀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무도 내가 잘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의 뜻대로 사용하시니까 다윗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그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미리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선지자만 보고 선견자만 보고 아니냐.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으신 분 맞습니까? 우리 성령 받았죠? 성령은 어떻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통달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통달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하시겠어요? 모르게 하겠어요?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체의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도 내 생각이 먼저 치고 나와서 모릅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놔야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오른쪽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는 왼쪽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오른쪽 길을 가면 잘못 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다 이루시면서 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600년 전에 만난 여호와나 600년 후에 만난 여호와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 22절의 다윗의 고백이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다른 신이 이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티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근데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은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돈을 줄 수도 있고 한순간에 준 돈을 그냥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랬어요. 바벨론이 제국이 되었죠. 그가 그 제국에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하루아침에 들짐승과 같이 다니고 밤이슬을 맞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 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일이 다니엘서 4장 35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가 회복된 후에 자기도 바로 그 히브리인이 섬긴다는 그 여호와 아래에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의 손에 심판하는 걸 금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에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든 거기에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뜻은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어떤 말도 다 심판 앞에 서서 직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주님 앞에 다 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지금 낱낱이 예수님 앞에 다 실토하시고 회개하시고 다 그냥 지워버리세요. 회개하면 다 지워져요. 그런데
내가 뭔가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숨겨둬도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 아주 낱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토하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게 없던 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죄 없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냐고 내가 여기다 묻어두면 그것은 주님의 심판 앞에 나아갔을 때 다 입으로 직고하고 그 행한 거에 대한 죄값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택하셔서 한 나라를 만드시고 한 나라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히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 어디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지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지만 그러나 누구의 하나님만 되신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이유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에게만 그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것.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이 뜻을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부르짖느냐 나를 택하신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다면 그러면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이루신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주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죠. 주님이 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은밀한 게 도대체 뭔가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이시더라고요. 주님의 참으로 큰 비밀, 비밀의 경륜, 이 예수 십자가를 여러분이 가졌어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뭐만 하면 돼요? 맡기시면 돼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분 안에 그냥 안식하시면 돼요. 감출 것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다 그분 앞에 다 그냥 내어놓으세요. 어차피 다 아셔요. 난 죄인인 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벌거 벗으세요. 다 벗으시고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새 옷을 입으시면 돼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머리로 세우시고 나를 그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이제 그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죽고 그와 함께 연합한 세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세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그의 왕복을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입고 그의 축복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100% 순종하셔야죠. 그냥 무조건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앞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도록. 우린 그의 교회, 그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나는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나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어찌하오리까? 주님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주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항상 묻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다윗이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예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셨습니까? 아멘. 그러셨으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한 것처럼 우린 주 앞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되겠죠. 주께 부르짖고 주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구할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요. 내 안에 먼저 나부터 청소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는 일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려면 누룩부터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계속 주여 내 안에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상처받은 건 상처받은 것대로 치료해 주시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용서를 구하니 또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빛으로 채우시고 내 안에 자정하시옵소서. 문을 활짝 여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실 때 다윗이 28절과 29절에 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이 말을 한국말 번역한 것이지만 히브리 말에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 주는 한 분뿐이시다. 나의 믿음은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신 하나님, 나의 한 분뿐이신 여호와, 나의 한 분뿐이신 하나님, 나의 한 분뿐이신 구원주.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 앞에서만 내가 드린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받게 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참되시니, 이 모든 말씀이 진리시니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리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사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복을 비는 거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가 뭐예요? 영원한 영생. 아멘.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집에 복을 줘서 주의 복이 나와 내 집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그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나오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이 17장 3절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단 한 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에게 구원이 있으니 주여 내가 이제 이것을 믿사오니 나의 집에 그것이 영원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법 아래 있습니다.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할 것 뿐이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이 축복 이제 받았으니 구하라 이 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복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은 복입니다. 나에게 줬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 맞아요? 그럼 다른 사람 부러울 거 없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 우리 심령 속에 새기시고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그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조무지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인 아버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큰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함께 일하자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 일을 이루고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한 것처럼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다윗이 그 집과 그 자신과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자자선선이 복이 영원히 임하도록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한 우리의 집에 우리의 자손에게 자자선선이 그 복을 누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은 육체의 피를 나눈 자의 집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자의 집을 의미하고 있기에 아버지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지는 온 나라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주님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벌거벗은 것까지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하나도 감출 것이 없기에 아버지 안에서 다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용서도 받고 깨끗함을 입고 또 상처들이 있으면 그 상처들도 다 내어놓아서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조금 더 굴곡된 것이나 또한 아버지 패인 것이나 또 무너진 것이나 더러워진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씨를 담게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